목사님들이 오늘날 보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이 운동에 다 나셨습니다만은 몇몇 목사님들은 뭔 죄를 졌는지 이런 대회도 못 나오시고 지금도 저 뒤에 숨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한 신학생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신학생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비굴하니까 신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2학년 김도훈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네.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안식을 취하실 때 양아들에게 매일같이 물어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그때 양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각하, 대한민국 백성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통일을 생각만 하면 뭐하나? 자유통일을 위해 싸워야지! 자유통일을 위해 투쟁해야지! 나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바탕했는데 나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한바탕할 청년이 없나?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어린 신학생이 왜 여기 나왔는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서 대한민국 한바탕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임종석 저 빨갱이들 몰아내고 대한민국 자유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바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바탕 합시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고문을 받고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온몸이 다 썩어져가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한 기도는 주님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압제에서 구출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한 기도는 주여 이 나라를 살리소서. 대한민국 무너져 가는데 왜 이렇게 목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문재인 같은 자를 왜 세우셨나요? 문재인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왜 세우셨나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숨기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이 땅에서 빨갱이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내가 문재인을 세웠다. 문재인의 정체가 뭡니까? 빨갱이입니다. 임종석의 정체가 뭡니까? 빨갱이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몰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세우신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걸고 세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대한민국 살려내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와 평화를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있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환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사람들 손에 북한 동포들의 피가 가득하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니 그 피를 한국교회 안에서 찾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새끼들 왜 침묵합니까? 목사님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왜 침묵합니까? 기독교인들
어떻게 말하지 않대? 왜 침묵합니까? 이네들이 목사입니까? 사건들입니까? 이네들이 목사입니까? 목사들입니까? 대한민국이 말하지 않대? 목사들이 가만히 있고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장로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사입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랑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애국신자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한테 한번 말합시다. 다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재인! 우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문재인! 대한민국 우리가 지킨다! 문재인! 북한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로다! 목사들이 침묵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침묵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미쳐가지고 좌파 빨갱이들이 돼가지고 성도는 치나 살살 보고 성도는 치를 왜 봅니까? 종북이 잘못됐다고, 문재인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용기 가지고 말해야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 3대 독재는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체 사상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독포들이 해방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력들이 적결될지어다. 다같이 말하시겠습니다. 종북 적결, 자유 통일, 한미동맹 강화.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 만세.